근데 클러치가 이거 있어요. 클러치가 조작할 때 있죠. 클러치 레버가 무겁다, 가볍다. 이게 장점이 있어요. 클러치 레버가 가볍다는 말은 그만큼 슝슝님, 내 TL 클러치 한번 잡아볼래요? 나 지금 클러치 강화 스프링까지 때려박아 놨는데. 시내 주행 10분 하고 나면은 여 손등에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요 부분. 여가 엄청 아파요. 막 손이 막 경련 일으킨다. 클러치 레버가 악력기 악력기. 내거 한번 타보고 이야기 한번 할랍니까? 어때? 내가 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압식으로 컨버전을 했거든요. 근데 유압식으로 바꿨는데도 아파 죽겠어. 하야부사보다 훨씬 무거워요, TL 클러치가. TL이 하자가 좀 많습니다, 클러치 쪽이. 심심하면은 클러치 슬립이나 순정 자체가 나온 지 1년 만에 그래가지고 클러치를 싹 갈아엎었잖아요, 스즈키에서. 그래서 제 차는 개선되기 이전에 초창기 하자했던 클러치 팩이 들어가 있어서 클러치 슬립이 잘 납니다. 순정 정상 컨디션으로 돌려놔도. 그래서 별치랄 쇼를 다 했는데 결국은 슬립 나기는 나더라. 부사도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마스터가 안 들어가요. 신형도 마찬가지일걸요? 하야부사 신형도 지금 맞을 거야, 아마. 레이디얼이 아니고 일반 그냥 마스터가 들어갈 텐데. 근데 클러치가 이거 있어요. 클러치가 조작할 때 있죠. 클러치 레버가 무겁다, 가볍다. 이게 장점이 있어요. 클러치 레버가 가볍다는 말은 그만큼 클러치 디스크가 한 8장, 9장 이래 들어가는 팩입니다. 습식 다판 클러치 팩. 요거를 압력판, 그 프레셔 플레이트에 그 클러치 압력 스프링이 딱 붙어가지고 그걸로 꽉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. 그걸 우리가 기하 변속할 때 클러치를 딱 잡으면 뭐 해야 되냐? 이제 안에 그 기구가 있어요. 링크 기구들로 해가지고 이 클러치 딱 물어줬던 거를 살짝 벌려줘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동력이 전달, 꽉 잡아가 동력이 전달되던 거를 살짝 풀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동력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꽉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동력 손실이 적어서 클러치 슬립이라든가 이런 게안 나는데, 이게 클러치 레버가 가벼운 차들은 조금 얼마 안 타다 보면은 클러치 슬립이 발생돼요. 변속 용이성이라든지 클러치가 편하게 하는 차들은 클러치 슬립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. 물론 근데 클러치 슬립이 나면 저속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. 보통은 급가속하고 이제 고속 영역에서 180, 190 이상의 속도에서 계속 가속할 때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한 3단쯤, 4단쯤 해서 클러치 슬립이 발생됩니다. 그러면은 슬립이 발생되면은 최고 속도가 원래 한 280, 3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오토바이가 한 230, 220쯤에서 더 속도가 안 올라와요. RPM만 올라가. 아무튼 동력 손실 발생 유무도 있습니다. 그래서 클러치가 무작정 그렇게 가벼우면은 사실 좋은 건 아니다. 이거야 그냥 시내바리만 뛸것 같으면 클러치 가벼운 게 좋은데, 뭐 스포츠 주행이라든가 고속 주행을 좀 해야 된다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. SM5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. 차가 쇼바 없잖아요, 완전. SM5 이제 그 뉴아트 이전에 처음에 났던 SM7 뉴아트 이 차들. 그 다음에 이제 티아나 베이스로 나왔던 그 SM5들 있죠. 걔네들 디쇼버 없어요. 새끼 손가락 눌러도 쑥쑥 꺼집니다. 그러고 핸들, 얘들은 속도 감응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. 핸들이 정말 가벼워서 저속에서 이제 유턴 주차할 때 편하지만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조상님이 저 앞에서 손 흔들고 있다. 아이고 벌써 올랐고 하면서 코너에서 대꾸박 이제 그 요철공항 한번 뿡 지나가면 차가 막붕 날라가. 핸들들 헷가워. 고속에서 한 손으로 운전을 못해, SM5는. SM7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아무튼 중저속 시내바리에서 편안한 차들은 고속에서 편하지 않다.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.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. 보통 이제 리터급 바이크들은 이제 손가락 한개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뭐두 개, 클러치도 그 정도로만. 사실 클러치를 처음에 출발할 때만 꽉 잡지 그 뒤로는 적당히 한70% 정도만 잡아도 변속이 됩니다. 특히 4기통 바이크들이 2기통 바이크나 뭐 단기통에 비해서 클러치에 그 저게 약해요. 눌러주는 힘. 클러치가 굉장히 가볍다, 장점이. 근데 조금 마모되면은 클러치 슬립이 쉽게 발생된다. 킥시프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시프트 다운이라던가 레브 매칭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클러치 마모가 어느 정도 빨리 옵니다. 사람이 기계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막 정확하고 정밀하게 컨트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때는 클러치를 좀 슬립을 많이 허용하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슬립을 최소화해서
시프트 다운을 하고 막 그렇게 컨트롤 할 때가 있잖아. 아, 오늘은 막 기아가 맛깔나게 잘 묶인다 하는 날이 있는 반면에, 아, 오늘 와이카노 기아가 막 할 때마다 클러치가 막 어? 막 저 슬립 나고 씹히고 막, 아, 오늘 좀 날이 아니다 이런 날 좀 있거든요. 아, 요새 아무래도 킥시프터가 있으면은 클러치 마모가 적게 되기는 마련인데, 또 반면에 슬리퍼 클러치가 거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슬리퍼 클러치가 반 클러치를 강제로 유도시키는 장치입니다. 그래서 반 클러치 보통 많이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. 클러치 빨리 따른다고. 그래서 이제 그 슬리퍼 클러치가 없는 바이크 비해서 이제 슬리퍼가 달린 바이크를 슬리퍼가 작동하기 쉬운 조건으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클러치가, 나는 반클러치를 많이 안 썼는데 분명히 바이크는 반클러치를 쓰면서 기어를 내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클러치 마모가 빠른 편이 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래요. 그런 이제 슬리퍼 클러치라든가 몇 가지 편의 장비들, 뭐 편의성을 위해서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, 어느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안 좋은 점, 단점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. 그죠? 근데 또 보면은 전 또 스즈키 차들이 보면은 뒤에가 또 저게 가벼워요. 그리고 이제 백토크가 더럽게 저기 잘 걸리니까 구형 스즈키 바이크들은 그냥 4단으로 주행하다가 3단으로만 내려도 뒤에가 바로 이제 그냥 백토크 걸려가 덜덜덜덜 하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 TL1000S하고 이제 구형 슬레드 타고 댕길 때 그때 제가 그 레브 매칭을 자연스럽게 그냥 익혔어요. 그때는 레브 매칭인 줄도 몰랐어요, 썼는 게. 근데 요렇게 하니까 그 뒷바퀴가 안 털리고 기어가 잘, 그러니까 이제 뭐냐, 기어 단수를 내리는데 부담이 적더라고요. 항상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까, 나중에 보니까 그게 레브 매칭이더라. 구형 스즈키 바이크들이 좀 불친절했어요. 이게 이제 지금 여전히 소유하고는 있습니다. 지금 새롭게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TL1000S 예, 이거거든요. 얘도 그렇고 이제 제가 탔었던 게 요거 98년식 인젝션 슬레드 탔었습니다. 얘네들 타보니까 뒤가 너무 쉽게 날리고, 뭔가 그때는 솔직히 몰랐죠. 뭐 트랙션이 뭔지 그냥 감으면 감고, 타이어도 그때 뒤 타이어가 뭐 하이그립이고 뭐고 그런 거 몰랐어요. 그냥 제일 싼 거, 그때 제일 싼 게 맥시스인데 맥시스 브랜드에서 더 저렴한 염가형 브랜드 타이어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CST D타이어로 CST 타이어를 꼽았죠. 그때도 CST 타이어를 한 10몇만, 18만원, 20만원 이렇게 줬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. 그게 헝그리였는데, 그때는 헝그리니까 장비도 제대로 안 차고 그냥 막 바이크 등록해가지고 타고만 댕겼지.